고개가 빳빳이 서 있으면서 백스윙 턴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치고 나서 턱이 이렇게.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리를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머리를 고정하고 싶어 해요. 왜냐? 머리가 고정돼야지만 잘 맞을 것 같으니까. 머리는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될까요? 자, 많은 분들이 머리를 안 움직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안 움직이려고 머리 꽉 잡아요. 그래서 턱 자체도 움직이지 않아요. 치고 나서 턱이 이렇게. 너무 이런 식으로 불편할 정도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잡는데 그 다음에 턴이 모자란 것 같아서 돌리니까 백스윙 때 상체 스웨이가 좀 많이 되는 경우. 아, 이게 좀 스웨이가 심하니까 이렇게 해보자. 역피벗 느낌으로. 그러니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공이 안 맞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역피벗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머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동적인 상태에서 머리를 고정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고개가 빳빳이 서 있으면서 백스윙 턴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개가 움직여져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가운데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고개가 살짝은 움직여져야지만 몸의 회전이 원활해집니다. 왜냐하면 경추는 가동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경추를 불편하게 만들면 스윙은 자연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고개가 살짝 틀어지면서 백스윙이 되어도 된다는 거. 우리의 몸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태에서 우리는 스윙을 해야 합니다. 완벽한 이런 고정은 상태에서 너무 지키려고 하시는 것보다 압력이동 한 다음에 내가 다시 리센터로 돌아가는 개념, 밟혔다가도 리센터로 돌아가는 개념, 내가 스윙을 하는 내내 내가 계속 가운데로 돌아가려는 이런 여정이라고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오뚜기를 연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의 개념도 머리를 고정하고 잡으려고 하면서 스윙 진행을 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과정 안에서 계속 가운데를 찾아가는 그런 이미지로 스윙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 머리 고정에 대한 편견은 약간 깨시고요.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원위치를 찾아 들어간다면 어느 순간 보면은 머리 진짜 좋네? 머리 안 움직이네?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머리를 잡으려는 것도 더 구심력을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압력 이동을 통한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이런 액션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머리가 좋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저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머리를 잡을 겁니다. 이 정도. 내가 머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가운데인 느낌을 찾아 들어가는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하신다면 스윙이 굉장히 매끄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이 형 프로였습니다.